하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경상권 선출 1라운드 부산 신야구대 창원 해머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와 과학이라는 강의도 하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4번 정기석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커브볼에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바닥에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하였지만 낫아웃으로 1루에 진루하고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아 힘들어하는 김성현 투수 하지만 더 무서운 96년 용마구 선출 박상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비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중견수가 잘 쫓아갔지만 마지막에 볼을 놓쳐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이야 다른 구장이었으면 홈런일텐데 아쉽게도 중원 1타로 기록이 됩니다. 비켜맞은 타구 아 신야구에겐 행운의 안타가 해머에겐 불행의 안타가 나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중견수가 쫓아가는데 3루 주자 언더베이스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중위풀을 만들고 기뻐하는 김성진 선수입니다. 네 높이 뜬 볼 포수플라인가요? 아 쉽지 않은 볼이지만 아쉽게도 놓치고 맙니다. 초반 정신없는 해머팀입니다. 밀린 타구 1루수가 잡아 2루 송구 아 송구 에러로 주자 모두를 살리고 맙니다. 1루 베이스를 먼저 밟았으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커브볼을 밀어쳤는데 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다시 커브볼을 퍼올렸는데 이번에도 좌풀로 쓰리아웃이 되며 공수를 교대합니다. 해머는 상당히 인연된 팀이고요. 지금 이제 젊은 여기 88 라인들끼리 모여서 지금 친구들끼리 재밌게 하고 있는 팀입니다. 포항까지 대회하러 왔는데 즐겁게 야구하고 재밌게 하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김상현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32km의 인코스 패스트볼에 나도 모르게 배트가 돌아가고 맙니다. 88년 김석주 선수의 타석 이야 그냥 볼이 쫙쫙 꼽히네요.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파울팁에도 그냥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85년 부상구 선출 구성민 선수의 타석 이야 134km까지 나옵니다. 느린 커브를 잡아당겼는데 포핸드로 잡아 일루 송구 아 쉽지 않은 볼이지만 잡아줘야죠. 주저앉아 판성을 하고 타석엔 83년 손한기 선수의 타석 투스탕볼 볼이 굴절됩니다. 다시 잡아 일루 송구 3아웃이 됩니다. 2-3-4 무서운 타순으로 이어지는 2회 초 신야구의 공격입니다. 비켜맞은 타구 좀 짧은데요. 중견수가 잡아내며 원아웃이 됩니다. 레프트에 매우 높이 뜬 볼
좌풀로 투아웃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투스텝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2009년부터 장단해가지고 지금 50대부터 20대까지 열심히 야구하는 팀입니다.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투수가 83년 우원진 선수로 교체되고 타석에도 83년 이세웅 선수가 준비합니다.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밀어쳤는데 중안이 됩니다. 그리고 타자주자 이리로 계속 달리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아웃이 됩니다. 아니란 줄 플레이에 아웃이 되고 팀원들에게 미안해 죽는 이세웅 선수입니다. 앗! 선크림을 재밌게 발랐는데요. 가부키 화장을 한 유진우 선수입니다. 게임원 프로필에 출신고를 아이고로 해놓은 박도경 선수의 타석. 아이고.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브레이킹 볼을 그냥 지켜보며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큰 바운드. 좀 짧은데요. 유격수가 잡아 일루 송구 세이브 됩니다. 긴 채공 시간과 짧은 타구에 유네안이 됩니다. 두 타자를 볼넷과 데드볼을 주자 감독님이 나와 투수를 진정시키고 주자 만루의 기회에 1번 김장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빗겨 맞은 볼 이플로 3아웃이 됩니다. 첫 타석 중얼 2루타를 기록한 박상준 선수의 타석. 바깥쪽을 그냥 지켜봅니다. 인코스도 그냥 지켜봅니다. 결과는 히트! 바깥쪽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중얼 3루타로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박상준 선수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김건우 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볼이 빠지며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좌완이 됩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밀어쳐 깔끔한 중안이 됩니다. 밀린 타구 유수가 한번 놓치고 다시 잡아 일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깊게 맞은 볼 언더베이스를 준비하는데 투아웃 그리고 홈송구 아웃이 됩니다. 강력한 홈송구로 홈보살을 만드는 김성현 자였습니다. 3회 말에도 올라온 오원진 투수 커브볼을 받아쳤는데 중풀이 됩니다. 네 높이 뜬 볼 포수가 잡나요? 마지막에 볼을 놓쳐 행운의 3내안이 되고 맙니다. 행운의 찬스를 이어가야 할 텐데요. 투성면 이걸 잡아 이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이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4회 초 신야구팀 오원진 선수의 타석. 인코스를 퍼올렸는데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4번 강명철 선수의 타석. 히트! 인코스를 잡아당겼습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인코스 볼을 잡아당겨 중전 1타에 이은 좌월 솔로포를 만드는 강병철 선수입니다. 제가 3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와이프의 힘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배트가 너무 좋아요. 저게 평상시도 제가 쓰는데 살짝 빗맞은 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떴다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지금 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다 와이프가 왔는데 루심이 정확하게 위에 노란 철제를 맞고 들어왔다. 루심이야. 네.
아이 뭐야 인터뷰까지 다 했는데. 아, 뭐야 이게. 인터뷰. 다음 가서 치면 됩니다 이게. 다음에 치겠습니다. 다음에 찢어야 돼요. 제주씨한테 사랑한다까지. 사랑한다까지 해야지. 제주씨한테 사랑한다. 재수씨 걱정할 틈도 없이 오늘 멀티 한타를 기록 중인 박상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앞에서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초구를 강타하여 큼지막한 트럼프를 기록하는 박상준 선수입니다. 어떻게 홈런을 이렇게 쉽게 치세요? 아유, 노리던 거 같은데 그 방망이가 또 예전보다 최던 거라 적응이 잘 돼가지고 타구가 좋게 나왔습니다. 아우,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아, 지금 뭐 따로 인테리어 쪽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얼굴이 인테리어가 잘 보이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님 먼저 칠래? 해머팀의 투수가 유진우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꽉 찬 볼에 삼진을 당하고 고개를 돌려 삐지는 윤영식 선수입니다. 아우, 관능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이찬희 선수의 타석. 큰 바운드. 쇼 바운드로 잡지 않고 일루 송구. 3내 안이 됩니다. 바깥쪽을 툭 갖다 댔는데 이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3아웃입니다.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이세웅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잡아당겼는데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매우 아쉬워하는 이세웅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2, 3루 간을 가르는 좌안을 만드는 박도경 선수입니다. 다시 잡아당긴 볼 글러브까지 던져보지만 강한 타구가 3루 수옆을 빠지는 초안이 됩니다. 어머, 괜찮은데. 하위타선에서 만들어주잖아. 하위타선 만들었다. 1, 2루 마지막 찬스에 오태경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커브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파울 팁에도 미티에 빨려 들어가며 삼진이 되고 맙니다. 왠지 마지막일 것 같은 유진우 선수의 타석. 파울 팁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의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117km의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경기가 10대 0 콜드로 신야구가 이기며 8강에 진출합니다. 다음에는 콜드로 이기겠습니다. 해봐! 하네! 안녕! 집에 가자! 빨리 한다! 자, 8강! 우리가 합니다! 신야구 소바사니 쇼시!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사회인 야구가 사회인 야구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보다 도전하는 당신이 최고예요!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